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의 강민구입니다. 위생사 면허 코스워크로 위생곤충학 7번째 실기강론 중에서 파리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그 속도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높이는 건 아니고요. 살짝 높여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파리의 생태를 살펴보게 되면, 첫째, 이제 파리는 모기와 같이 안전변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겠는데요. 알에서 유충기를 거쳐서, 이게 알이죠. 알에서 유충기, 랄바라고 하죠. 를 거쳐서 퓨파라고 하는 번데기, 자충이라고 그러죠. 를 거쳐서 이제 성충으로 크면 다시 이제 성충이 산란을 해서 알을 낳는 그런 이제 구조로 해서 이제 생활이 리사이클링 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탈피 횟수는 2회가 되겠고요. 유충기 기간은 보통 이제 3 내지 4일에서 평균 6 내지 7일 정도, 5 내지 7일 정도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먹이 습성은 음식물이나 배설물, 분비물을 섭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고체성 먹이 섭취를 할때 소낭의 내용물을 토하는 습성이 있다. 바퀴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리고 이제 발톱 사이에 있는 욕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접착성 물질을 분비해서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잘 달라붙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물질들을 거기에 잘 달라붙게 하는 성질을 또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발생원, 그러니까 이제 알을 낳고 이제 부화하는 그런 걸볼때 축분이나 퇴비장, 쓰레기장 이런 데가 이제 적합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적당히 열도 있고 수분도 있고 먹이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천적은 기생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외형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촉각이 되겠죠. 더듬이가 되겠고, 요게 이제 홀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겹눈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게 소순판이 되겠습니다. 머리 부분을 보면 이게 홀눈이고, 여기서도 이제 홀눈이, 요게 이제 홀눈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옆에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이제 겹눈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더듬이가 있죠. 요게 더듬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작은 턱, 수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하인두, 인두가 공기,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공기와 음식물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순판이 되겠고요. 입술을 하고 붙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윗입술 부분, 그리고 요게 아랫입술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식도, 요게 이제 윗입술, 그 다음에 요게 타액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인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랫입술, 이렇게 이제 구성된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눈, 겹눈을 보면 이렇게 겹눈이 있고, 여기 이제 더듬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자모, 더듬이 자모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볼수 있고, 여기 이제 더듬이 마디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성충의 모양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먹파리 같은 경우는 흡혈을 할수 있거든요. 사람 피부잖아요. 사람 피부에 이제 흡혈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겠고,
요건 순놈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암놈, 암의 견눈. 홍눈이 여기 이제 홍눈이 이렇게 있고 겹눈이 양쪽에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시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고, 요게 이제 대학의 모습이고, 요게 소학의 모습이다. 요게 이제 하순, 요게 이제 하인두, 요게 소학, 요게 대학, 요게 상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먹이 통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암흑별 구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암흑의 이제 더듬이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암흑을 구분하는 걸알수 있겠는데요. 장각암흑은 이제 길고 이 절이 여러 개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단각암흑, 얘는 짧고 세 개절밖에 없어요. 하나, 둘, 세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환붕암흑, 얘는 요게 이제 장각암흑이고, 요 암흑이라는 것이 이제 목보다는 조금 빗인 거죠. 과보다는 조금 큰 거고, 목보다는 조금 작은 걸 암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각이 뿔각자를 써서 이게 긴 것이 장각이고, 짧은 것이 단각이고, 곤봉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거 환붕 암흑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 역시 요게 이제 세 개의 절로 짧게 돼 있고요. 1, 2절은 이제 짧지만, 세 번째 절, 3절은 촉각극모가 있으면서 그 곤봉 모양처럼 조금 크고 둥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절수를 보면, 촉수를 보면 장각암흑은 4 내지 5절, 그리고 단각암흑은 두 개의 절만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환붕암흑은 절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장각암흑은 이제 보통 모기, 나방파리, 먹파리, 등에 모기, 깔따구, 이런 것들이 있고, 단각암흑은 등에, 노랑등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환붕암흑은 파리, 검정파리, 채채파리, 쉬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성충의 부위별 상세 부위를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그림으로 보이는 부분은 먹이를 섭취할 때그 입 부분에 이제 모양새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먹이 통로가 되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전구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순판이 되겠죠. 요건 이제 흡수형이라는 거고, 요게 이제 컵형, 그 다음에 요게 긁는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접 먹는, 직접 섭취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발톱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 발톱 밑에 욕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이제 요 욕반이 이제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더듬이하고 날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한번 살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파리 같은 경우는 더듬이 모양과 날개 모양이 이런 식으로 큰 지파리 부분, 왕팔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큰 팔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큰 지파리, 왕지파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리지널 명칭은 왕 큰지파리죠. 예, 딸지파리는 아기지파리 또는 애기지파리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침파리의 경우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더듬이고, 이쪽은 날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라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충, 알 모양새,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는 이런 식으로, 이게 자충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게 이제 그 유충의 이제 그 뒤쪽에 있는 기문,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기문을 이제 지금
얘기 볼수 있는 거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각각의 우리나라에서 위생 곤충 또는 위생 해충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될 파리들을 한 대여섯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뮤스카라고 해서 지파리 속을 보시면 이제 날개 모양새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성충 모양이 이제 이런 식이고 유충의 후기문 그다음에 이제 촉각이 이제 이런 형태의 그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파리의 특징은 머리 부분 두부 난형이에요. 계란 달걀 같다는 얘기죠. 보관이 한쌍 있고 단안이 세 개가 있습니다. 겹눈이 한쌍 있고 혼눈이 세 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촉각이 한 쌍, 촉각 극모가 발달한 촉각이 한 쌍이고 그다음에 이제 입 구부로 구성이 돼 있다. 흉부는 중흉배판에 네 개의 흑색 종선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흑색 종선이 칠해져 있다. 종선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심해 요 날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날개의 이 맥이 vein 즉 정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정맥이 심하게 굴곡되어 있어서 삼정맥과 근접하게 이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충은 10 내지 13mm 정도 색깔이 약간 하얀색에 가깝고요. 전기문 형태는 사람 손모양으로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얘들이 매개하는 질병은 주로 이제 소화기성이죠. 장티푸스나 소아마비.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전파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 부분은 흡수형 구기, 그리고 컵형 구기, 그리고 긁는형 구기, 그리고 직접 섭취형 구기가 이제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흡수형 구기는 사람으로 말하면 물을 마시는 형태 그런 구조고 컵형 구조는 이제 순판의 모양이 컵 모양. 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흡수형하고 컵형은 사실은 이제 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거지만 모양새가 좀 다르다. 긁는형은 치즈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상처 부위를 단단하게 건조한 그런 물질로 이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빨로 이제 갉아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직접 섭취형은 이제 배설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반 고체를 섭취할 때 상순과 하인두로 바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기지파리 또는 딸지파리라고 하는 애기지파리라고도 해요. 예, 같은 말이죠. 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날개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촉각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제 유충 모양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돌기가 나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돌기가 나 있다는 걸볼수 있겠고 성충의 모양은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얘의 이제 특징은 통상 50개 내지 100개의 알을 낳고 알은 낳자마자 바로 부화를 해요. 하루 있으면 부화가 돼서 유충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충은 7일 정도 지나면 번데기가 되고요. 이렇게 체절에 극모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성충은 6 내지 7mm 정도의 소형이에요. 촉각은 촉각 극모인 단모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부, 이 가슴 부분은 순판에 흑색 종선이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돼 있고 서식 장소는
통상 사람이나 소나 말, 돼지 등의 배설물에서 이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맥은 전면에 다 이렇게 제대로 중간에서 이제 꺾인 것이 없이 그냥 쭉 뻗어서 나가는 그런 구조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왕큰 지팔이, 왕 지팔이라고도 하고 큰 지팔이라고도 하죠.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큰 지팔이는 날개 모양, 그리고 후기문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촉각 모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성충의 모양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알은 150 내지 200개 정도, 아기 지팔이 한두배 정도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은 부화가 되고, 유충은 지팔이와 유사하지만 한 후기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특이한 후기문 형태로 이큰 지팔이와 지팔이를 구분한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흉부에 흑색 종선이 4개가 있죠. 지팔이도 4개죠. 아기 지팔이는 3개. 그 다음에 이제 심액에 제4종맥이 약간 굴곡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수 있겠고요. 요게 지금 이제 4종맥이 굴곡이 약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끼 때부터 시작해서 성충까지 총 살아가는 기간이 한 1개월 정도 되는 거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침팔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지팔이라든지 애기지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그 사람을 귀찮게 하고 그 병균을 옮기지만은 피를 빨아먹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침팔이는 흡혈을 하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침팔이가 뭐꼭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사바늘 같이 생긴 그러한 흡혈을 위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날개 모양이 이렇고 유충의 후기문, 그다음에 성충 모양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의 부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얘는 가축을 이제 흡혈하는데 먹이가 부족하거나 할 때는 사람도 막 물어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은 이렇게 가늘고 긴 구문, 요게 이제 어떤 흡혈을 한다든지 또는 먹이를 먹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방에 돌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좀 특이한 케이스를 보실 수 있겠고요. 역시 얘 하나, 둘, 셋, 네개 종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씩 이렇게 모여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암수모도 흡혈합니다. 이게 모기하고 달라요. 그리고 일생에 한번 교미를 하면 한달 정도 사는데 한번 교미를 하면 이제 알날 때마다 그 정액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분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액을 모아놨다가 암놈이 모아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분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채채파리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채채파리는 조금 이름도 특이하지만 얘가 이제 그 매개하는 질병도 아프리카 수면병이라고 해서 좀 특이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제 이 성충을 보면 이 그림은 조금 통통하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정상적인 그림이에요. 얘가 요거보다 조금 더 날씬해요. 아래 위가 더 길쭉하고, 요게 조금 더 날씬한 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유충
경우, 번데기의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부의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촉각의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언뜻 볼때그 노린재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 얘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조금 더 길쭉하고 이쪽이 조금 더 홀쭉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의 이제 특징은 중형의 황갈색, 흑갈색으로 6 내지 15mm 정도 크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부에는 흡혈이 가능하도록 한 이렇게 전방으로 길쭉하게 쭉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흡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순, 하인도 하순과 긴한 쌍의 촉수로 구성되어 있고, 촉각은 촉각근무, 상부에서 분지된 털을 가지고 있고요. 흉부는 순판에 흑색의 종선이 이렇게 이제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늬가 좀 특이하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한 개의 알이 자궁에서 부화합니다. 알이 하나밖에 부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은 2, 3개월, 좀 오래 살죠? 암수모도 척추동물을 흡혈하고 강하지 않은 숙주 선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주 선택성이 강하지 않으니까 소 피도 빨고, 돼지 피도 빨고, 사람 피도 빨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수면병 4개 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 부분 이제 조심,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검정파리과의 그세 가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검정파리과의 띠금파리하고 금파리하고 검정파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띠금파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검정파리과에 해당하는 전체 특성은 금속 광택성인 녹색, 청록색, 동록색, 그 동록색이 그 구리 형, 그 청동 형태의 녹색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흉배판의 강모가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모가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유충은 이제, 전형적인, 그 구더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더기로 돌기가 없어요. 얘는 돌기가 아까 저 앞에서 봤던 그 유충은 막 이렇게 돌기가 있었잖아요. 아기지파리 같은 경우, 근데 그런 경우가 여기 돌기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부, 하복부 부분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강모들이 이제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선 이제 띠금파리를 보면 금속성 녹색, 청록색, 자청색을 한 중형 크기의 파리고, 베지니아 띠금파리는 사람과 동물의 생조직에만 기생을 하는 승조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질환이 깊을 경우에는 욕창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만 계속 그 자세로 누워 있으면은 욕창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욕창에 얘들이 구더기를 이제 까서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파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금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게 띠금파리인지 금파리인지를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림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파리는 사람의 궤양, 상천한 부위에 일시에 수천 개의 알을 산란을 해요. 유충은 전형적인 구더기이기 때문에 역시 그 돌기가 없죠. 금속 광택성인 녹색, 청록색, 동록색의 파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금색으로. 그런 이제 그 파리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겠고, 역시 이제 흉배 부분은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검정파리 속을 한번 살펴보시면, 성충의 모양은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유충과 자충, 그 다음에 이제 흉배 부분, 이런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 그 흉배 밑에 부분, 그 다음에 두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촉각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두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요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검정파리는 세계 거의 대부분에서 분포를 하고 있고요. 청색파리라는 말로 이제 통합니다. 유충은 동물의 시체 속에 서식을 하고요. 앞에 금파리나 띠금파리는 살아있는 이제 살을 먹는다고 그랬죠. 얘는 시체. 그래서 구더기를 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얘는 좀 커요. 그리고 이제 흉배판에 강모가 발달되어 있고, 숨구멍이 있는데 털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파리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쉬파리는 역시 얘도 그 구더기를 까는 그런 형태의 구조죠. 이제 그 모양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충, 그다음에 후귀문 부분, 그다음에 복부 부분에 대한 그림을 이제 잠깐 보실 수 있겠고요. 얘의 이제 특징을 보면 6 내지 11mm로 중형 내지 대형의 회색 파리에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모두 유성생식을 해요. 암수 유성생식을 하고 동물의 시체나 배설물에서 자라고 구더기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색 종대가 이렇게 세 개가 줄이 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방파리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방파리는 완전 나방이에요. 모양새가 완전히 나방인데 이렇게 이제 무리져서 다닐 수도 있고요. 이제 라바일 때는 이렇고, 이제 퓨파일 때는 이렇고, 요게 성충일 때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을 낳아서 유충 거쳐서 이제 번데기 다음에 이제 성충으로 그 완전 변태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몸체와 날개에 잔털이 많습니다. 1.5 내지 5mm 정도의 잔털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은 30개 내지 100개 정도, 아기집 파리보다 조금 덜 낳죠. 그 다음에 이제 물기가 없는 배수관, 라인에 젤라틴막의 표면에 산란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성충은 호흡기 천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 먼지 같은 형태의 이 비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여과, 하수구 쪽에 서식을 하고, 종류에 따라서 이제 노란색, 회갈색, 검정색을 띨수 있다. 그리고 성충은 한 2주 정도 살고요.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많이 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파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환경위생, 그러니까 발생원이나 서식처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리통, 트랩, 끈끈이줄을 천정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그 끈끈이줄에 파리들이 앉아서 날아가질 못하니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방법으로는 유충을 구제할 때는 발생원 표면에 유제, 수화제, 분재를 조금 미터당 40cc 정도 살포를 하고요. 성충을 구제할 때는 천장이나 벽에 잔류분무를 하고 옥내에는 에어로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홈키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열연무,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ULB라고 극미량 비행기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충제 약품으로는 다이아지눈, 페니트로틴온, 나레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물학적 방법으로 천적은 압도적으로 기생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딱정벌레, 풍뎅이 이런 것들이 이제 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리 부분을 간단하게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라이스죠. 라이스 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